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의 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예로 엘리야를 들었습니다. 야고보가 볼 때 의인의 간구의 대표적 모델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그 감정의 굴곡이 심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굴곡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참 대단한 여자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 왕의 딸로 아합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전무후무한 사악한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숨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시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그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당시는 엄청난 기근이어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에 가서 물과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얻어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어떻겠어요? 엘리야가 조금 황당했겠죠. 엘리야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과부에게 가서 내 손에 있는 떡 조각을 좀 달라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어요. 과부는 자기 손에 있는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것을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구워먹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주면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 너희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말라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떡을 구워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후로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과부집에는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나고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솟아났어요. 그런데 과부의 멀쩡하던 외동아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알톤이 죽었어요. 과부가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왜 살려줬습니까? 하면서 엘리야에게 한탄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제 와서 아들만 죽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소리쳐서 울부짖었다. 그냥 소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급하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면은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 지르는 소리가 목이 막 갈라지는 소리, 목이 갈라지면서 이 섬짓한 그런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서 떡을 먹고 3년 반의 기근에서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쳤는데 갑자기 과부의 독자가 죽어버렸으니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 세 번 엎드려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악한 아합 왕의 부인인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색출하여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재앙이 다 저놈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합의 궁전에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지만 자기 여호와 신앙을 숨겼어요. 여호와 신앙을 숨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악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은밀한 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살려줬습니다. 대단하죠. 어쩌면 이 오바댜는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해준 쉰들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비가 안 온 지 3년이 지난 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합 왕을 만나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숨어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만나라 하시니까 당당하게 아합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협박에 치를 떨면서 다 숨어있을 때 엘리야는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가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날 터이니 나 있는 곳을 아합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바댜는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아합이 나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왜 알면서도 나를 속였느냐 하면서 나를 죽일 텐데 아 저는 도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걱정 마라.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약속했어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합 왕에게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3년 반의 기근을 내리신 것이다. 책망하면서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300명을 모아다가 갈멜산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결투해보자 이렇게 결투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지 말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뭐뭐뭐뭐거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만약에 여호와 편에 들면은 잡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결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엘리야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850명은 아합과 아세라 편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영적 결투를 하는데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각을 떠서 하나는 바알의 제단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에 놓고 불로 먼저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먼저 불로 제물을 태우는지 하나님이 먼저 불로 태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고 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 안 되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들의 신을 조롱하면서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느냐? 너희 신이 외출했느냐? 하면서 이제 번제단 주변에 네 통의 물을 세 번을 부어 열두 통의 물을 부어서 번제단의 주변이 물로 흥건하게 한 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주변의 흥건한 물을 다 태우고 말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백성들은 그때서야 엎드려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이 밝혀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을 기도할 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 기도한 거, 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깊게 파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후에 또 사건도 많습니다. 이후에 그러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아합 왕의 그 악랄한 부인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엘리야를 찾아 헤맸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죠. 의지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는 막 불같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지만 낙심하고 실망할 때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막 그러면서 어려우면은 하나님 아유 세상 살기도 힘들고 빨리 예수님 오세요. 전쟁이나 일어나서 다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감정 상태가 우리나 엘리야나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보다 매우 의지가 강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3년 반 비를 멈추게 하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가 좀 잘나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라도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의 영적 원리를 봐야 돼요. 첫째, 엘리야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저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전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아합이 내가 감정이 격해져도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고 불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말한 것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것도 과부의 집에 가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라고 명하셨지만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잣대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둘째는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서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덮고 여호와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막 쇳소리가 나도록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목청을 높여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는 뜻인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목청을 다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아이 영혼을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이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기도하신 마음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지 자신의 어떤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마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엄청 긴장하고 스트레스 막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고통스러우면은 진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적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막 온 몸을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셋째는 철저히 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역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악을 끊어내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악녀 이세벨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3년 반 기근이 일어난 것은 악녀 이세벨이 말한 것처럼 엘리야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했죠. 고발했죠. 아합 왕의 죄악을 고발한 것은 단지 선지자로서의 책망이나 훈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서 당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3년 반 기근을 내리셨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니 이것은 뭐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앞전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상대방의 허물을 졸쳐내고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지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리조차도 이렇게 묵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는 반드시 말해야 돼요. 예수 진리를 우리가 말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죄요.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데모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진리를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진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의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전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했을 때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850대 1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엘리야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850명을 한 사람이 대항합니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악한 우상들을 멸하실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열두 동이의 물로 흥건한 번제단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야고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의심할 바에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힘든데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다섯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고 또 다시 비가 내리도록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도록 완전히 폴더 기도. 우리가 폴더 인사라고 하잖아요. 딱 접어서 납작 구부리고 일곱 번 간절하게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애간장이 끊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크면,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애절하면, 우리의 원함이 얼마나 극대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폴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막 땅에 엎드려서 허리가 굽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억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수는 쓸 수 있겠죠. 잔머리, 권무수수는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일곱 번 폴더 기도, 완전히 납작하게 창자가 찢어지고 창자가 구부러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간절함은 앞에 있는 조건들이 구비가 돼야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죄를 고발하고 죄를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폴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바위에 엎드려서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폴더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폴더 기도, 완전히 꺾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원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런 과거 선조들의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조건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노력, 자기 정성을 들여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자아성취예요. 자아성취.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죠. 이거는 죄 회개하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아도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히 악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전심으로 폴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위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뭘 잘해서 성공하고 굉장한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고 그렇게 딱 대치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정말 진정한 회개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 하셨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절대 그런
잘못된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영혼 사랑, 진정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천하를 뒤집는 일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에 같은 자이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의인의 간구의 모델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간구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엘리야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된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미라클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믿음 없이도 예수피 없이도 진정한 영혼 사랑 없이도 희귀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들이 종종 있어요.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는 자기의 소원이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망하며 참된 회개와 고백을 통해 죄와 악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든 삶의 원동력과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명예, 권세,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순결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실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